붕뱅이, 효능과 부작용. 붕뱅이는 딱정벌레나 풍뎅이 등의 유충으로 누에와 비슷하지만 백크치 시사 모양으로 몸 길이가 짧고 두꺼가 두텁습니다. 주로 붕뱅이 환이나 붕뱅이 액기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약재로 쓰일 만큼 몸에 좋다고 알려진 붕뱅이, 과연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부작용도 알아봅니다. 혈관질환 예방. 붕뱅이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니아신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간 건강. 오래전부터 붕뱅이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방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체내 독소를 배출시켜 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유작용을 원활하게 해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당뇨병 예방. 당뇨병은 포도당의 대사에 이상이 생겨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붕뱅이를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켜 혈당치를 감소시키고 증상을 완화 및 예방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항암. 면역에 관계하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암세포의 손상을 증가시켜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간암,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유작용. 붕뱅이는 신장 기능을 개선하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부종을 개선하며 인유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원기 회복. 붕뱅이에는 단백질 58%, 지방 18%, 탄수화물 17% 구성이 되어 있는 고단 백식품으로 체력을 보강해주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 피로로 인해 기력이 떨어졌을 때 피로 회복,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성 건강. 붕뱅이에는 단백질,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섬유질 등의 함량이 높고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 생리불순이나 유방염, 유방암, 부인병 등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안 나올 때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붕뱅이에는 항비만 인자가 있어 체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붕뱅이는 찬 섬질로 과다 섭취를 하면 설사나 배탈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몸이 찬 분들은 복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임산부는 낙태 위험이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